정확함으로 승부한다. 팀 맛술. 박상현, 김효주, 유현주, 박현경, 이미정. 아무래도 후반 갈수록 점수가 커지는 릴레이 플레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치자고 하고 우리 캡틴이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네, 저 어저께 플레이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대화를 하면서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현주 프로가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첫 번째 티샷을 유현주 프로가 하고, 그리고 세컨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컨디션이 좀 다 괜찮은 이미정 프로가 그거를 좀 세이브하고, 그리고 이제 퍼팅으로서는 좀 과감하게 김효주 프로가 버디 퍼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버디를 했을 경우와 파 했을 경우에 누가 먼저 티샷을 하고 세컨을 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9번홀까지 저희가 원하는 티샷과 퍼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계획대로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당황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볼 하나로 저희 이제 다섯 명이서 돌아오면 치게 될 것 같은데 생각대로 순서가 잘 오지 않더라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레이하면서 릴레이 플레이만을 기다려왔는데 막판에 이제 점점 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올라간 일만 남았고 장갑은 벗어봐야지 한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마스 최고! 화끈한 파워 골프 팀 한판. 함정 김지현, 오지현, 이정은, 한진선. 제가 1번이고요. 제가 2번이고요. 제가 3번. 자, 4번? 오지현이랑 5번이래요. 네. 네, 우선 오늘은 좀 후반 갈수록 점수가 커지니까 전반에 좀 서로 몸 좀 풀면서 후반에 좀 집중적으로 쳐서 이기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정우랑 생각이 다른데 점점 갈수록 점수가 커지지만 그래도 초반에 좀 전술을 더 많이 따서 좀 더 편하게 치게끔 하겠습니다. 저도 지현 언니 말처럼 처음에 먼저 점수를 많이 따놓고 편안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못했다. 잘못했었나? 저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 집중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세월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야, 역시. 마지막 세월.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하라니까. 잘 쳐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한 판 파이팅! 우와. 아,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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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증권 서상수 맞수 한판 경기 방식. 5대5 팀 매치와 포섬 포볼 경기. 그리고 5인 릴레이 매치로 구성된 6번의 승부. 경기별 승점을 합산.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최종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네, 1번 홀 350m 파4홀입니다. 일단 페어가 넓은 홀이고요. 뭐 선수들이 아주 길게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홀이고, 아, 오늘의 홀의 위치는 중앙에 약간 앞쪽에 놓여 있거든요. 선수들이 뭐 아이언샷이 좋기 때문에 버디의 가능성이 있는 홀이죠. 자, 점수가 지금 70점 차지만 충분히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릴레이 매치입니다. 네, 이건 아주 뭐 돌아가면서 하나씩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또 경기 순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의 한판 팀 작전에 의해서 이제 순서를 짰거든요. 네, 김지현 선수입니다. 와! 와!
네, 좋습니다. 예, 비가 지금 오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네. 노련미 연습하고 왔어. 노련미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제일 좋아. 우리 이제 응원할까? 뭐야? 어, 우유빛깔? 우유빛깔 하지마. 티를 못 꽂잖아. 티를 못 꽂아. 죄송합니다. 아, 부담을 팍팍 주는데요. 마스팀의 1번 주자는 유현주 선수입니다. 예쁘다. 유현주 선수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네. 스윙 좋아요. 아, 뭐 흔들림 없는 네. 스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많이 나왔어. 100m 안쪽. 가자. 가자. 오늘 진짜 극적으로 이기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럼. 꿀잼. 우리 드라마 한번 쓰자. 이제 역전이 재밌어. 그럼. 짜릿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럼 다 계획된 거잖아요. 계획이야? 항상 네. 어저께는 계획이랑 다르더라.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게 쳤어. 우리 원래 초반에 일단 계산잡을 하는데 1, 2, 3을 쳤어. 말도 안 되겠어. 1, 2, 3. 그래서 맥이 확 풀려가지고. 아니, 나 집에 가고 싶었잖아. 비가 와요. 이런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희정양. 비 올 때 잘 치는 현경이가 있기 때문에. 아, 비 올 때 현경이 잘 쳐? 네. 그래?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 든든하네. 비 올 때 못 쳐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어제 치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어. 막판에 어떻게 해보자 이걸 이러면. 치고 싶었어? 릴레이를? 네, 릴레이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앞핀이네. 세컨샷을 정원이가 치지? 아, 정원이. 후친 치겠다. 막판 드라마를 꿈꾸고 있는 마스팀인데요. 그렇죠. 이제 매월 10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일단 20점이 걸려있는 1번 홀. 이제 두 번째 샷입니다. 네, 이정훈 선수가. 뭐? 안 클 것 같아. 정훈아. 확실하죠? 슬라이스가 더 세지 않아? 어, 그러니까. 앞바람이 안 타고. 50도 몇 치는데? 네? 50도 몇 치는데 50도 이거? 100까지는 칠 수 있어. 나 50 안 갈 것 같아. 아 이거 쳐. 피친 컨트롤? 이거 쳐 이거 쳐. 아니 피, 아니야. 난 이거 쳐야 돼. 그러니까 쳐야 돼. 오케이. 야 클럽 선택 때문에 아, 지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나오면 네. 그치. 스쿼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95m 피칭 웨이지죠? 잘 쳤다. 오, 나이스 샷. 네. 아, 역시 핫식스. 네. 이정은 선수입니다. 이정은 선수의 판단이 맞았어요. 비바람 속에서. 이야. 샷.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1번 홀부터 버디가 그러니까요. 나오는데요. 아까 유현주 선수랑 이민주 선수는 버디가 안 나올 거라 얘기했잖아요.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정은 선수의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역시 노련하네요. 네. 세 번째 누가? 정우. 아, 이미정 선수 아니, 오늘 경기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부부터 93m 역시 피칭 웨지입니다. 넌 짱이야. 와 진짜 잘 쳤다. 아마 이미정 선수도 거의 비슷한 그런 탄도의 샷을 구사할 겁니다. 약간 펀치성의 샷을 잘 쳐요. 아,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해요라고 외쳤습니다. 아, 조금 오른쪽으로 네. 갑니다. 수준이 사정거리야 저거. 아, 나이스. 저 사정거리야. 그럼. 김효주 선수. 아, 김효주 선수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렇죠. 거리입니다. 네. 난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애매한 거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도 동생들 마음을 좀 풀어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김효주 선수. 아, 원래 이 정도 거리 잘 넣는 그렇죠. 김효주 선수인데요.
아래 오르막성이고요.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버디 퍼트입니다. 와, 오, 김효주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역시 김효주가 해내는군요. 와, 야, 김효주 선수가 한 걸 하네요. 네. 대단한 김효주 선수입니다. 퍼트 네, 네. 잘해요. 내가 말했지. 김효주, 김효주. 부담이 되는 거리였는데. 그렇죠. 이미정 선수가 굉장히 미안해했었는데 그걸 말해주네요. 네. 이번 마스 한판에서 또 김효주 선수의 세리머니를 저희가 실컷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대회 때는 잘 안 해요 세리머니를 김효주 선수가. 네, 아, 멋진 퍼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칠게요 저희. 한판 팀은 한정우 선수가 퍼트를 하겠습니다. 워낙 또 퍼트 가면 좋지 않습니까? 네. 아, 자, 뭐 첫 번째 홀부터 두 팀 모두 버디를 기록합니다. 야, 야, 웃었어. 보였나? 야, 웃었어. 웃었어. 머리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자신감입니다. 네. 아, 오늘 승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첫 홀 멋진 버디로 무승. 두 팀 10점씩 획득. 보셨나요? 보고 있나? 우유깃발 보고 있나 한판 팀? 응 한판 팀. 잘 막은 거야? 우리 칠 뻔했어. 막은 거예요 이거. 반해 안 반해 이렇게 치니까. 아 저 진짜 홀딱 뻔했죠. 그렇지. 다 팬클럽 가입하자. 슈팅스타 팬클럽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슈팅스타야 팬클럽 이름이. 이미 팬이네. 좀 가입할게요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야 오빠 이렇게 만들지 마. 무섭다. 텐션 올라가. 와 첫회 뻘이 장난 아닌데? 아, 장난 아닌데? 아 멋있는데? 아 나 혜주 아까 어제서 잠이 쎄했어. 아 초준 너무 잘해. 우리가 더 먼 거 넣었으니까 우리가 더 잘한 거예요. 그래도 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어 진짜 계획대로 됐어. 네 번째 다섯 그렇지. 번. 그렇지.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가자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파4홀 330m 오르막홀입니다. 이 홀은 참 그린이 상당히 어려운 그린인데요. 오늘은 홀이 왼쪽 뒤쪽에 있는데 언덕 너머에 있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일단 그 단쪽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70점의 점수차.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배점이 높은 홀들이 네. 남아 있습니다. 저 벙커만 넘기면 돼. 아 우측 벙커만. 예. 전혀 상관없어. 상현이 형이 다음 거 치나 보네. 세컨샷을.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이 점수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홀 한판팀 한진선 선수의 티샷입니다. 어 좋아 일부러 도로 맞추려고. 야 난 다 읽었어. 아 일부러 도로 맞추려고. 도로 쪽까지 가지 않고요. 네. 당이 좀 들어왔습니다. 좋아 옳지, 좋아 옳지. 잘했어. 아, 오른쪽보단 나. 그럼 그럼 파이팅 파이팅 귀요미 귀요미. 표현은 날 경기를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어 집중해. 아 박현경 선수의 티샷. 굿샷! 좋다! 괜찮아! 맞는데 채 들어갔어. 어떡해. 박현경 선수도 조금 왼쪽으로 갔습니다. 채가 돌아갔다. 잡았잖아. 괜찮아. 안 놓친 게 어디야. 네, 공이 지금 러프에 잠겨있거든요. 네. 좀 어려운 샷이 남아있어요. 아하, 다음 샷이 이제 박상현 선수인데요. 박도님이 지금 긴장이 조금 된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 뭐 연장도 아닌데. 시합 때 긴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재밌다. 그치? 맞아. 뭔가 서로 으쌰으쌰 해주게 되지 않아? 어제 다섯 명 치다가 막 두 명씩 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법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네. 잘 맞네 우리 팀이랑. 부담스럽잖아 우리. 시끌시끌한 거 좋아해. 일단 지연이 치고 일단 언니.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다음 나잖아. 너잖아. 그러니까 너가 티샷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아 이렇게 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버디를 하든 버디를 안 해도 오케이. 하고 너가 하고 그래야 정우가. 아 지연이가 이만큼 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가 쳐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네. 순서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머릿속에는 뭐야? 아 이쪽에 좀 드는데? 145 145? 아니 저희 어제 150 생각했는데 확실해? 몸에다가 쫄았어 145? 이게 또 145? 길게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와, 굉장히 어려운 어프로치가 남아요. 네. 정확히 가야 됩니다. 110 되는 것 같아요. 110? 그 떨어지는 공간이 얼마 없어요. 바람 6시? 7시? 자 이제 두 번째 샷. 먼저 박상현 선수 조금 잠겨 있는 러프입니다. 공이 발보다 약간 낮습니다. 오, 다운. 자, 껑충껑충 뛰는데, 많이 넘어가네요. 네, 이게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또 빠른 내리막이에요. 네. 정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약간 플라이가 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얼굴 닦아야지. 오지연 선수는 8번 아이언이죠? 네. 바람이 왜 안 불지? 아니야. 위에 있어. 우시야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크지 않아? 안고 안고 안고. 잘 쳤어. 네. 일단 그 단 쪽에는 올라왔어요. 저 공 흘러가는 거 보세요. 뒷땅에서 굿샷이야. 맞아, 뒷땅에서 굿샷이야. 살짝 긁어가지고. 좋아. 야, 안 했을 것 같아. 자, 넘어갔던 이게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샷. 약간 보이기엔 커 보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내리막 어프로치나 내리막 퍼팅이 남아서. 아, 진짜. 그린에만 있어, 제발. 제발. 그린에만 있어. 진짜 그린에만 있어도 괜찮아. 그린에만 있으면 땡큐지. 그린에만 있어라.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그래, 나 다음 누구지? 뭐야? 네. 걱정이 안 되네요. 걱정이 안 되네요. 제가 있잖아요. 좋다, 팀플. 골프 왜 개인전인 거야? 그러니까 팀전이 있어야 되는데. 팀전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서상수 매치가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아, 긴장된다요, 이거. 그러니까. 시합보다 더 긴장돼. 이거 한 샷 한 샷에 실수를 하면. 아, 일단 눈이 몇 개야. 카메라 눈만 해도 지금. 사람 눈 두 개 될 것 같아, 이거. 몸도 안 풀고 샷을 해야 되는데 실수는 하면 안 되고. 제발 그린 열어. 어딨어? 박수 나오는 거 보니까. 오케이. 어딨어? 네, 한판 팀의 그린이죠. 그린이 올라갔어요. 엄청 자, 마스 팀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한타의 실수가. 난 여기 맞았으면 좋겠어. 딱 여기야. 제일 베스트가 여기야. 난 솔직히 여기 맞아도 상관없거든. 나도. 여기. 언니 들었어? 비켜. 날 봐봐. 비켜. 나 좀 봐봐.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한타의 실수가 전체 팀에 영향을 미치니까 선수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네. 잘했어. 자, 어프로치 샷. 자, 가자. 아우, 많이 지나갑니다. 어디가. 한주가 치게끔 앱됐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정말 아주 어려운 어프로치였어요.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우리 계획은 편편하게 맞추는 거였어. 여기? 나는 뭐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잘했어. 아니, 조금 더 쳤어,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왜 여기다 갖다 와서 세컨 샷을. 아, 발자국? 정말 어려운 샷이었어요. 네. 그래, 내가 이번 내가 잘못했지. 이번 건 프로님 잘못했어. 아, 어떻게 저렇게? 제가 나가지? 잘못했어요. 잘 러프로 쳐놔가지고. 이미정 선수가 다시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 박경수 선수 러프에 쳐라 잘못했다고. 네. 아니 누나 너 우리 기 한번 살고 가자. 네 번째 샷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그 언덕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52도 웨지예요. 잘했어.
잘했어. 아우. 네. 잘했다. 근데 막하자 우리. 오케이. 마치형. 오케이 오케이 그 집어 집어 집어.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이야? 아 우리는 그냥 괜히 머리 쓰지. 아 거시도 쉬네요. 그렇죠. 네. 우리 안 써. 안 쓰고 행동하는 집어, 사람들이라. 집어, 집어. 언니 좋았어. 핀 좀 빼. 아 오케이. 반대로 생각하고. 그래. 어 이거 안 하던 짓 하지 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투퍼를 하면 이효로 이기기 때문에 네. 거시도 줄 수 있었어요. 김지현 선수의 버디 팟. 아 좋아. 오. 와. 오. 네. 앞에서 멈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30점을 가져야 되죠. 100점 차이가 나네요. 네. 우리 머리 쓰지 마, 그냥 쳐.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판 팀. 이번 홀 30점 획득. 와, 진짜 내가 너무 어려웠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제가 티샷을 놓고 다음 홀에서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다음으로 내가 티샷이잖아. 아직 포기하지 마요. 어, 포기는 안 했어. 아, 포기 안 해. 너무 아직 100점밖에 차이 안 나요. 100점이야? 네. 100점. 70점에 딱 20점, 30점 연기. 어, 진짜 100점이야? 잠깐만 이게 뭐라고? 여기가 40점짜리. 40점. 여기는 40점짜리. 아, 그러니까 아까는 비겼으니까. 네. 야, 아직 그러면 승산. 야, 네. 둘만 이기면 그만 말이야. 그만 또 10점 차이밖에 안 나네. 어, 그러네. 야, 아직 뭐. 네. 이게 이 로미가 있어. 소리를 너무 줄여서 말을 좀 줄여야 되나 봐. 캔디 먹을래? 그거 제 거잖아요. 3번은 540m 파5 홀입니다. 오른쪽은 아우로 바운스가 있고요. 일단 뭐 티샷 내리막, 세컨샷 내리막, 서드샷까지 내리막인데요. 남자 선수들은 두 번에 올릴 수 있고요. 오늘의 홀의 위치는 왼쪽 완전 뒤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클럽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100점 차 여기서 40점을 좀 따라 붙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마스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티샷은 한판팀 이정은 선수입니다. 것 같아, 네. 간다. 김지현 선수의 생각대로 됐네요. 이정은의 티샷. 굿샷! 오, 나이스. 오, 좋습니다. 네. 오, 좋은데요? 와, 잘 친다. 야, 내가 그림 닦아줘서 그래. 캔디 잘 들어. 야, 가져와. 가져와, 우산 들어줘봐. 오빠 잘 쳤죠? 정리 좀 할게. 오케이. 한번 할까? 슈팅 스타워팅. 오빠가. 아, 슈팅 스타워팅? 이어서 마스팀 김효주 선수의 티샷입니다. 굿샷! 네. 오, 나이스 샷. 김효주 선수도 잘 보냈습니다. 굿샷! 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선수들 정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100 남아. 근데 저 팀이 오늘도 기세가 좋다. 네. 그치? 아, 정우 오빠가 감이 너무 좋네. 그니까. 이틀 연속으로 그냥 계속 좋네. 어제부터 자신감 더 있어 보여. 1번을 퍼팅할 때, 그치? 맞아. 이 정도? 약간 이러고 쳤어. 맞아. 느껴졌군요. 와! 와! 정우 오빠 다음에 누구지? 아, 진선이. 정우 오빠 세컨 하면 서드가 진선이. 몸만 스켜주시면 제가 롱퍼트 아주 그냥. 작살나지, 우리.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프로치보단 퍼터거든요. 아, 그래? 예. 아, 어프로치 잘해요. 비싼 것 같아. 자,
옷만 시키면 이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요. 한진선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샷. 마스팀 네. 박현경 선수입니다. 3번 우드죠? 네. 나 앉아서 해도 또. 아빠라. 공이 조금 낮게 네, 위치해 맞아요. 있죠? 오른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왼쪽을 좀 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갔죠. 쪽은 아웃 오브 바운즈인데요. 아하, 오른쪽으로 가버렸군요. 아, 추격해야 하는 마스팀 또 여기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니 저 오비 없잖아. 오비 말투 없는데? 오비 말투기 있어요. 말투기 있습니다. 있어요. 야, 이거 참. 네, 저기 보이는 그 돌담 쌓는 곳 많은 곳 있죠? 석탑 그쪽으로 네. 갔어요. 마스팀은 오비로 갔고요. 왼쪽으로는 안 나갈 것 같은데. 함정우. 와, 굿샷! 네. 아, 좀 짧았네. 그린까지는 네. 오지 못합니다. 잘 미스했어. 잘 미스했어. 굿미스. 잘 미스. 나이스, 굿미스. 오비래? 오비래? 아, 다시 오비래? 쳐야 되잖아. 다시 쳐야 돼. 아이, 진짜 왜 그래. 내려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해하는 박현경 선수. 하나의 실수가 팀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박상 선수가 네 번째 샷을 구사합니다. 네. 와. 샷! 샷! 네. 지금도 약간 내리막 경사죠? 자, 마스팀이 분위기 반전을 하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마스팀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 네. 95의 앞바람. 95의 앞바람 못 칠까? 나 52도 95까지 가는데. 근데 앞바람. 근데 내리막 라인. 근데 내리막이라서. 95 그냥 다 칠래. 52도가 풀. 아니 52도가 95에 나가? 안 나가죠. 나가는 것 같아. 힘 세다. 근데 지금 새벽에 내가 지금 새벽에 갔다 왔어요. 티샷 하나 하고 어프로치 하나 하고 치는 거라서 모르겠어. 근데 아니? 풀샷 하면 갈 것 같아. 84m? 앞바람 쓸? 한 10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지. 11시? 10시? 바람 봐야 돼 무조건. 11시까지 봐도 되겠다. 생각할 게 많네요. 네, 11시까지 정도 봐야 되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선수들이 얘기를 하네요. 몇 시를 보라는 얘기를. 네. 유현주 선수. 그러니까 목표 약간 왼쪽으로 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내리막 경사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밀린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샷. 와, 오른쪽이야. 저건 넘어가자. 네, 오른쪽으로 밀렸죠. 네. 그래서 이제 11시나 10시를 보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거 밟아주면 돼. 괜찮아. 괜찮아. 네. 다 방향도 오른쪽이고 또 마운드가 좀 걸려 있죠. 네. 한진선 선수 퍼트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어프로치를 하게 있어요. 됐습니다. 85m, 52도 웨지예요. 바보같아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유현 선수보다는 경사가 좀 괜찮네요. 세 번째 샷. 오! 고! 가, 고! 네, 날렸어. 아, 네. 좀 잘랐어요. 오, 됐어. 좋아. 어, 저거 딱 지연이가 좋아하는 거리야. 네. 만족하는 한판 팀입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슬리퍼즈 하게. 아유, 나 퍼팅 하는 게 나. 진짜 안 돼. 나 그렇게 칠 생각이 없어. 프로 자격증 따고 올게, 언니. 나도 모르게 걷었어. 아. 언니 걱정이 많구나. 실제. 그런가 봐. 걱정이 많아서 항상 보면 8명의 선수가 하다가 10명이 되니까 네. 정말 많네요 선수들이.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5대5 네, 5대5 5대5 매치 네,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야 되나? 네.
일단 보기로 막아야겠죠. 되네. 화이팅 하렴. 우리 절로 가자. 마스팀 이미정 좋아. 선수의 보기 퍼트입니다. 아주 좋아. 아 우리 희정이 잘 해야지. 하나잖아. 좋아. 아, 좀 오른쪽으로 흐르네요. 아깝다. 감사합니다. 찍어? 전시드. 아, 지고 싶어. 혜인, 나 버티가.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한 판 팀이 또 40점을 가져갑니다. 맞으리야. 마수팀 뼈 아픈 실수로 3번 홀 헌납. 한판팀 40점 획득. 140점 죽이고 있는데 다음 홀 아니야. 계산하지 마. 성경아 계산하지 마. 우리가 지금 수학 공부 아니야. 우리 지금 홈을 쳐야 돼. 계산하지 말고 우선 잘 쳐보자 우리. 계산하면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파. 좋다. 버디 예감이 드는 홀이에요. 표주가 티샷하고 성경이가 퍼트하고. 이것도 내가 샷이구나. 나 원래 오늘 퍼트 하려고 그랬는데 샷을 많이 하는. 우리가 패턴이 순서가 빨리빨리 오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패턴이 쟤네보다 두 배가 더 빨라. 거의 2배속이야 우리가. 야. 뭐든지 빠른 게 좋죠. 이게 야 연습 좀 더 하고 가라고. 한 번씩 다 그리고 후반에 잘 치라고. 후반에 또 연습 많이 하고. 그렇지. 4번 홀 140m 파3 홀이죠. 오늘의 홀 위치는 약간 앞쪽 중앙에 있는데요. 아, 선수들이 지만 클럽 선택, 오늘도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한 파3 홀입니다. 이 홀은 50점이 걸려있고요. 140점 차라도 한 두 홀 정도 가져가면 또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지원 선수가 아까 전홀에서 걱정을 했어요.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오지현 선수. 네, 지금 이제 팀원들이 이제 뭐 클럽을 닦아주고 하죠. 저게 네. 닦지 않으면 공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팀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네요. 네, 정말 보기 좋네요. 네. 7번 아이언을 선택합니다. 야, 좋아.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죠. 네. 거리 맞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 친 거야? 샷샷 지연아. 잘 쳤어. 버디 찬스. 난 퍼팅을 하고 싶다. 나는 바뀌었어야 되나 봐. 내가 5번 쳤어야 되나 봐. 오지현 선수는 퍼터를 하고 싶었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채 받아올까? 자, 김효주 선수 이어서 티샷 하겠습니다. 안 치는 거 주세요. 아, 유효 선수가 이제 클럽을 또 안 치는 클럽을 네. 가져가네요. 여기도 김효주 선수가 네. 좀 퍼트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김효주 선수가 이 지금 상황에서는 김효주 선수가 부담감이 좀 더 됩니다. 네. 김효주 선수는 8번 아이언을 선택합니다. 와, 샷.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샷.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이 되는 속에서 멋진 샷이었죠. 네. 하지 마세요. 슈팅 퍼터 저지. 퍼터 나지. 여기가 지금 50점짜리죠? 막아야 돼. 근데 우리 100점 이기고 있어? 140점. 140점? 아, 이게 마지막 홀이 100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좀 몰라요. 진짜, 진짜 모르네. 이거 지금 의미 없네, 지금. 의미 없어. 야, 선생님 제대로 보여준다. 야, 넣으면 되지, 언니가. 맞아. 언니가 넣으면 부담되는 거야. 그치. 충분히 못 넣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팅스타 김효주를 가입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 팬카페 가입하는 것 같은데요. 팬카페 가는 거죠. 진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저 검색하고 저렇게가 약간 좀 와 진짜 번거롭거든요. 멋있어. 이제 흔장을 와 근데 갑니다. 진짜 잘 쳤어 우측으로. 네 이미정 선수가 회원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나 저기 봤어요? 어 저기 봤어. 아 약간 드로우 칠라 했고. 어 맞아 저기 봤어. 저기 본 거야? 살짝 우측 보고. 그럼 잘 쳤네. 드로우. 잘했어. 너무 잘했지. 어때? 저 정도 괜찮아? 아 라이 좀 볼게요. 어. 깐깐한. 거리는 합격. 거리 합격. 아 동생한테 합격 받았다. 인정. 너무 좋다. 다승자한테 합격 받았어. 다승자. 네, 시즌 다승자. 그렇죠. 2승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 너무 멋있어요. 일단 거리는 합격이라고 네, 했는데 경사를 네. 네. 이게 팀 경기니까 참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선수들이. 좀 자신 있게 끝까지도 괜찮아. 끝도 괜찮다. 그냥 진짜 지나가기만 쳐. 1m 지나가기. 아, 이 50점이 반드시 필요한 좋아. 마스 팀입니다. 좋아. 그냥 지나가기만 치면 들어간다, 이거. 긴장된 순간인데요. 오른쪽이 살짝 높아요. 약간은 내리막입니다. 아~ 김지연, 네. 아, 나이스. 살짝 왼쪽으로 네. 지나갑니다. 살핀 거 맞아? 최근 살핀 거 맞아? 이렇게 안 지나. 다음에 정은이. 그리고 그 다음 다. 네, 일단 한판 팀이 버디를 놓쳤고요. 야, 우리 포터가 좋아야 되네. 기회는 마스 팀에게 마크야, 있습니다. 마크. 오케이. 네, 8호 마무리했죠. 어차피 늘 거잖아. 이거 핀 어떻게 핀. 아, 빼고 치는 김지현 선수가 아니, 가는 공을 잘 봤어요. 네. 네, 도움이 됐을 거예요. 빼게요. 뒷바람이 내가 티셔츠 올라갈 수도 있다. 뒷바람이 나서 완전. 그러니까 오케이 주는 거지. 라이 봤어?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 박경희 선수가 전원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버디 퍼트입니다. 이 퍼트 성공하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네. 배점이 커요. 그렇죠. 후반 홀들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박현경 선수의 버디 퍼트. 자, 박현경의 버디. 오,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아하, 정말 아쉽게 놓칩니다. 마스팀도 8을 기록하면서 두 팀 25점씩 나눠봤습니다. 오케이. 네, 아직도 배점이 큰 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많이 봐. 마스팀 아쉽게 버디 실패. 두 팀 25점씩 획득.